I think of nationalism, I think, for some reason, for me, I think of songs. All right. I think of songs, I think of national anthems. Is that a cool start? Okay, so if you guys got any other ones. 교실에서 강의를 하는 미래교실. 교실은 더 이상 교실에 오는 소위 대면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비대면 학생들이 함께 보이는 교실도 이제는 교실로 봐야 된다. 4G, 5G로 연결되어 있는 전세계 공간에 어느 곳에 있는 교실이든지 우리가 같이 모이는 이러한 교실이 된다면 그 교실은 이제 VR 교실,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로 와 있는 것 같은 교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실을 새롭게 디파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그 교실 수업들이 질문을 하고 학생들을 볼 수 있고 이 대면 교실에 와 있는 학생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제 교실은 새롭게 리디파인 돼야 된다. 또 만약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이 공간에 비디오를 보는 것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도 그 교실, 즉 제가 만약에 이렇게 수업을 한다. 다림의 미래교실 솔루션 설명을 하는 이것을 보는 동영상,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 강의, 미래교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송 환경이 이 강의를 보는 것이 그대로 교실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 강의가 스마트폰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만약 그 강의를 녹화된 것을 LMS에 올린다면 교실은 어떠한 형태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실은 이제 방송실이 되고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하면 자동으로 그 강의가 합성돼서 나가는 인텔리전트 강의 방송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줌으로 연결되는 환경이나 혹은 다림에서 만든 화상 방송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줌으로 이어지는 교실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실이 나와 있는 것을 연동하는 것은 다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컴퓨터에서 여러 세션을 동시에 불러와야 된다. 줌에서 할 수 없는 멀티 세션 교실 솔루션은 다른 화상 회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림의 아이스톤 미트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 LMS라고 하는 것에 올려서 코스를, 동영상은 있는데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다음 주, 다음 달 내용을 하는 코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학교에서 쓰고 있는 LMS들은 학사관리, 학점관리, 숙제관리에 조금은 집중되어 있는 큰 대학의 관리 과정, 소위 코스 선생님의 코스 관리보다는 학사 관리 등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동영상을 유튜브나 CMS 서버에 올리고서 질문을 하고 시험을 보는 전용 LMS는 지금 MIT나 이런 데 쓰고 있는 소위 오픈 EDX 형태로 가는 것이 직관적이고 또 최신의 여러 가지 인텔리전 기능이나 어드밴스 기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좋아서 다림에서는 오픈 EDX 플랫폼에 LMS를 제공해서 학교는 더 이상 LMS 서버 돈을 안 내도 오픈 EDX 팀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쓰게 되면 하버드 MIT와 같은 품질의 LMS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 그걸 저렴하게 거의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드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강의를 iStudio라고 그걸로 교실을 만들어서 교실에서도 또 멋진 강의실에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미래 교실 학교가 만들어질 거에 대한 것을 다림에서 새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수업에 큰 강의실이 아닐 땐 두 개의 스크린, 하나에는 선생님의 강의가 나오는 것, 또 하나에는 줌과 같은 회의로 연결되는 게 되고, 또 그런 강의실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교실을 인테리어를 다르게 하고 싶다 하면 이 프로젝터 스크린이 다 인테리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간단히 스크린에 그림만 나오게 되면 그 강의실이 선생님의 집중하는 강의가 되고 거기에 다양한 것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교실의 분위기를 선생님마다 다른 느낌으로 또 이 교실의 분위기도 또 더 심각한 교실로 하면서 이 내용을 바꾸고 교실을 바꿈으로써 강의실은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다. 거기다가 멋진 그 외부 공간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러한 야외 환경 분위기도 하고 바다와 같은 느낌도 넣고 또 도시와 같은 느낌도 넣음으로써 우리는 교실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안 자유로운 인테리어 공간으로 변할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강의를 할 때는 즉시 그 이 안에서 강의 장면들이 보이는 교실로 둔갑되는 프로젝트에 의한 인테리어, 가변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한 교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밖에 있는 학생, 핸드폰으로 보는 학생, 또 교실들이 연결되는 그러한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다림의 새로운 교육 환경 플랫폼 미래 교실은 5G, 4G로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 공간상에서 공간과 시간이 떨어져 있어도 봐야 되고 또 그 시간에 못 들어온 학생은 LMS나 CMS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솔루션을 원터치 선생님에 의해서 제어되고 구동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방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다림의 미래교실의 기본 철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방송 장비 또 월 컨트롤러는 다 고가인 것도 문제이지만 그 장비들은 다 전문 방송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다림만이 그동안 30년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동안 세계 어떻게 보면 최대의 방송국을 작지만은 만들어온 회사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교실이 방송국이 되고 여러분 사무실이 데스크탑 브로드캐스테이션 데스크탑 방송국이 되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플랫폼이 이제는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새로운 대학, 새로운 초중고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은 강의는 동영상으로 보고 와서 선생님과 토의하고 자기 공부한 걸 디스커션하는 모임의 교실로 바꾸는 훈련 로망을 완성할 수 있는 VR 교실, 미래 교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선은 선생님 강의하는 장치인 아이스튜디오 그것이 교탁으로 만들어지고 교실의 프로젝트를 여러 개 연결해서 하는 새로운 강의 플랫폼의 소위 다림의 아이보드 칠판도 되고 스크린도 되는 아이보드 기술 그리고 거기에 동영상으로 화상회의를 하는 아이스튜디오 미트 프로그램을 써서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도 쓰지만 그것은 멀티 유저가 하나의 화면에 나오는 거라면 교실 안에서 멀티 클래스가 나오는 솔루션은 다림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실에 질문하는 교실 멀리 떨어져도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낌으로써 학생들은 교실과 교실이 하나로 느껴지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실의 솔루션 또 스마트 강의 노트북에서 하는 강의 같은 것은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200이나 간단한 모델로 해도 충분히 MBC, KBS에서 하는 뉴스룸 이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학생들은 몰입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강의와 교실은 이제 LMS로 올라가서 그 시간이 아닌 학생이 다시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고 과제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짐으로써 우리는 교실의 개념이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간다. 교실은 만남의 공간이 되고 그 만남은 그 교실에 온 학생들과 선생님만이 아니라 교실에 오지 않은 전 세계 어느 곳의 학교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새로운 미래 교육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인테리어는 이제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렇게 멋지게 언제나 바뀌고 어느 곳에 가서도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멋진 수업이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바뀌어서 학생들이 VR 클래스룸에서 그런 환경을 볼 수 있게 그러한 교육 환경으로 선생님마다 분위기를 바꿔서 수업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내용이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once we get done with our session today, I'm going to put these suggestions in the PowerPoint. Well, I like that one. Vish, you said sometimes can be bigots. What does that? I'm going to unmute you for a minute. What do you mean by that? Like kind of like white supremacy.